대해서 내일 소개는 마쳤고요. 잠시 우리 김정석 님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하시고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잠시 제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좀 지루하지 않게 이분이 뭘 하고 살았을까요?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가수 김정석 님은 어려서부터 유학파였어요. 그래서 마산에 경남대학을 졸업하시고 강원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언론사 일을 하시다가 20여 년 동안 언론인으로서의 굉장히 성실한 활동을 하시다가 양산시청 출입기자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으로 그 가수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양문화재인구 다양한 지역 행사에 초청되어서 공연을 했으며 특히 MBC, KBS, KM 헬로 방송, 아이넷 방송에 통해서 모든 출연을 많이 해가지고 본인을 알리는 데 굉장히 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TV만 키면 김정석 가수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역 예술 단체 소속되어서 열심히 활동해 오시다가 작곡가인 이수태님을 만나서 그야말로 양산 아리랑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양산 아리랑 한 번 정도는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산 행사, 큰 행사 했을 때마다 양산 아리랑은 굉장히 흥겹게 흘러나왔고 그 양산 아리랑의 그 노래는 우리 지역의 역사를 고스란히 가사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라 부르기 쉽고 또 기억하기 쉽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김정석 님 일찍 이집 CD 이렇게 이게 나중에 구입하시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정석 가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 있죠. 예, 설도, 한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기자협회가 주재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에서 가수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런 영광을 안기도 했지만 또 대중가요 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가요대상에서 당당하게 봉사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박수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1층에서는 양산 아리랑 어쩌면 좋아요 가려걸든 출가위인 빈자리가 있고요. 이 집에 지금 굉장히 노래가 뜨고 있는 노래가 인생 이모자 찔레 그 다음에 대답 좀 해봐. 세 곡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모든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산시민 여러분 10년을 지역 양산을 위해서 홀로 맨발로 뛰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 사실은 제가 팔레통을 여기서 이렇게 음악 치료 파트너로서 지켜봤지만 홀로 정말 누구 도움 없이 홀로 좀 많이 뛰어있는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있고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도의원님 계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늘 낮은 자세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소외된 곳을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불태우는 가수 김정석이 되겠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정말 자기 어렸을 때부터 꾸미고 소망했던 가수를 이제 드디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99년도부터 양력을 소개하자면 99년부터 한국연예인협회로부터 경상남도 200호 가수 인정서를 받으셨고요. 마산 MBC 전속 가수로 활동도 하셨습니다. 양산연예인협회에 등록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대한민국 가요 발전협의회 양산지회장 역임도 하셨고요. 장애인 호의 일성정 회원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국제국악예술단 수석 부회장님도 계시고요. 또 현재 한국다문화예술협회 양산지부장으로도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양산태권도협회 자문위원으로도 계십니다. 김정석 가수님은 예전에 굉장히 운동, 합기도나 태권도를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활동 분야에도 많이 기여를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합기도협회 국제연맹 합기도 공인협단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저하고 파트너로 들어가는 병원이 형주병원, 도립병원, 그 다음에 부산의 시립병원에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노인들, 치매 환자를 위한 음악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익요양병원, 서울요양병원, 양산요양병원에서
그리고 또 통도사 있죠. 이선유암병원, 그다음에 양산 통도사 자비원에서 늘 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와서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여러분들께서 양력 소개를 마쳤고요. 요즘은 예술인이 21세기의 글로벌 특한 굉장히 시오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케이팝이나 우리 그 한류 열풍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인들이 이렇게 한 사람이 성공을 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파하면 정말 시너지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김정석 가수님이 비록 양산의 가수지만 지금 전국으로 다니면서 양산을 홍보하시고 또 자기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거는 우리 양산 시민들의 따뜻한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셔서 이야기 좀 듣고 노래도 좀 듣고 우리 시작이 또 이분도 신나는 또 시작 노래 들어볼 또 기회도 있고 우리 도의원님 또 우리 여러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 노래도 들어보시고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우리 김정석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나니 오는 점 불구하고 하여튼 정상으로 해서 잘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는 뭐 마트에 별로 없어서 이사만 잠깐 찍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뵙겠습니다. 메르스 수상 속에서도 주말에 가장 오붓한 골든타임을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한글을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의 행복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한 시청의 밥을 일주일 중에도 그 시간을 함께 하신 나동현 양산시장님과 정재환 또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국회의원 윤영석님은 9시 정도에 아마 도착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이 음력 5월 5일이 오늘 다릅니다. 예. 설추식 함께 우리나라 3대 명절입니다. 1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 아니어 어른 아이 한 것 없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모여의 전통을 알아보고 등을 나누는 의미는 아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정상의 현대들과 한 자리에 모이는 말로 큰 축복이고 영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과 나이, 신분을 초월해서 기업과 친구, 그리고 노래를 사랑하는 우리 회원님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는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징기스칸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도 읽을 수 없을 그가 유라시아 대륙을 접대하시던 것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징기스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그는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을 거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가문을 즐겼던 우리 민족에겐 아직도 불러야 할 노래가 많고 우리 회원님들도 그 노래를 부르며 인생을 향유할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가 우리 회원님들 생활에 우정과 침묵을 다진 우리 모임의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열정이 넘치는 인생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정사회원들 화이팅!